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소방서의 요소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. 경남 소방본부는 지난 7일 김해 율하와 장류 진내 119 안전센터 세 곳에 시민 두 명이 요소수 110리터를 놓고 갔다고 밝혔습니다. 먼저 시민 한 명은 율하와 장류 진내 센터에 요소수 80리터를 기부했습니다. 또 다른 시민 한 명도 장류 센터에 요소수 30리터를 두고 갔습니다.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경남 소방본부는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신속한 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습니다.